안녕하세요. 하이트맨입니다. 이번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진짜 기이한 체험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생활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은 열두 명이서 같은 생활관을 쓰면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침을 하게 했는데, 제가 왼쪽 여섯 칸 중에 가운데 위에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생활관은 약간 좀 신식 생활관이라 침대가 2층 침대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대에서는 네모반으로 이렇게 평상으로 일렬로 이렇게 잠을 자지만, 그때 생활관에서는 2층 침대로만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 골아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불도 꺼 있었고. 그런데 제가 벽을 보고 잠을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음침한 성격도 있고 하긴 한데, 벽을 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귀 있잖아요, 귀. 귓볼을 누가, 진짜 이손 감촉, 이 감촉이에요, 진짜. 이거는 너무 아팠어요. 이 귀를 꽝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면서 완전 깼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완전 그 있잖아요. 그 손가락 두 개로 꾹 눌렀을 때그 아픈 그 통증 있잖아요. 그 압력이 느껴졌는데, 이거는 뭐 벌레가 와서 물었다거나 모기가 물었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으로 눌렀을 때, 이 양쪽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그 느낌. 뒤 눌러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막 장난치냐고 봤는데, 조용한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고 소리도 느껴지지 않고, 만약에 어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장난으로라도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벽 쪽에 이렇게 붙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옆에 한이 정도 그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위에 2층 침대 위에 나를, 그거를 장난을 치려고 사다리도 또한두칸 타고 올라와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애들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제 귀까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꽉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누구야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뭐 만약에 저를 누르고 간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이제 침대로 도망가거나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인기척이라도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막 애들이, 아, 다 자고 있는데 뭔 헛소리냐고, 다 누워 있는 거안 보이냐고. 애들도 깨가지고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의 이 느낌이 났어요. 사람이 손으로 제 귀를 누르는 느낌이. 전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렸는데, 진짜 아무도, 다 자고 있었고 저한테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뭐 벌레가 물었나 보지. 뭐 갑자기 자다가 왜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저도 좀 당황해가지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생전 없었던 점이 턱 여기 옆에 두 개가 생겼어요. 요 끝에. 지금은 여기 제가 피부과 가가지고 점을 뺀지한한몇달 됐는데, 그때가 10년 전이었으니까, 아니, 10년도 더 됐죠. 10년 전더 됐는데, 여기에 점이 계속 점점 좀 커지고 있었어요. 검은 점두 개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고, 제가 약간 살면서 귀신 경험 비슷한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기이한 체험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그때 진짜 제 귀를 만졌던 그 존재는 누구였고, 왜 귀를 만졌으며, 그리고 제 턱에 왜점두 개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생겼는지 정말 미스테리하죠.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화이트맨 미스테리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